자, 이번 시간에는 37페이지의 부동산 특성입니다. 이 부동산 특성은 출제 빈도가 제일 꾸준해요. 그래서 답을 우리가 또 쉽게 찾을 수도 있는데, 이 부동산 특성에서는 가장 출제 빈도가 높은 게 토지의 자연 특성이에요. 여기서의 포인트는 만약에 이 부동산 특성이 나왔을 때 거기에서 가장 대표적인 거를 정리할 수 있느냐가 이제 관건이에요. 물어보는 것도 이제 그걸 기준으로 물어봐요. 그래서 자연 특성에서는 일단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부동성이에요. 자, 부동성이라고 얘기한다는 얘기는요, 지리적 위치의 고정성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얘를 우리가 표현할 때는요, 이렇게 쓸수 있거든요. 물리적 측면에서 지리적 위치가 고정이 돼 있어서 시장을 국지화시킨다. 근데 여기서 이게 물리적 측면이라고 표현하는 게 이제 작년에 언급이 된 건데요. 원래 이 토지 특성이 자연 특성으로 나누는 게 1분법이고요. 2분법이 자연하고 인문 특성으로 나누는 거고요. 3분법이 물리적 특성하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 특성하고 제도적 특성으로 이렇게 나누는 게 3분법이에요. 이게 같은 맥락이거든요. 그러니까 물리적 측면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물리적 특성의 기초에서도 지문을 그렇게 쓸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리적 측면 또는 자연적인 측면 이렇게 나오더라도 얘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리적 위치가 고정이 돼 있어서 시장을 국지화시키는 거는 부동성 때문이에요. 그러면 시장을 국지화시킨다는 얘기는요, 부동산 시장은 전국적인 시장 형태는 갖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무슨 시장의 성격을 갖게 되냐면 지역 시장의 성격을 갖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가 서울이에요. 그죠? 만약에 수원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자, 수원에 만약에 TV가 부족해요. 그러면 서울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TV를 이쪽 수원으로 우리가 이렇게 몰아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수원에서 TV가 부족한 문제가 해소가 될수 있는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요. 수원에 있는 자동차 대리점에서 특정한 브랜드의 승용차의 재고가 부족하다 그러면 이게 공급을 해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수원에서 주택이 부족하대요. 이거는 어디서는 해결을 해줄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런데 수원만 주택이 부족해요. 나머지는 주택이 풍부해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런 수요와 공급 간의 불균형 관계는 지역 시장별로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지역 시장의 성격을 띠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이 지역 시장별로 형성되는 가격, 임대료, 거래 관행, 기대 수익률이 다 다르게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요게 지역 시장이면서 이 안에 여러 개의 하위 시장이 또 존재하죠. 그러니까 주택 시장만 있는 게 아니라 상업용 오피스 시장, 뭐 다양한 시장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똑같은 현상이 되풀이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하위 시장도 다 지역 시장의 성격을 갖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별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부동성 하게 되면 이렇게 시장을 국지화한다는 거를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고요. 우리 교과서에서는 파생 현상에 보게 되면 지문 2번에 나와 있죠. 활동 및 현상을 국지화시키며 지역적으로 세분화된 하위 시장으로 구별이 되더라. 그 다음에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무슨 활동을 필요로 한다고 얘기했냐면 임장활동. 현장에 가서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부동성을 가서 보시게 되면요. 38페이지 맨 위에 지문 4번에 외부 효과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요거 세 가지가 일단 기본적으로 부동성에서 파생되는 거예요.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외부 효과의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는 어떤 외부적인 환경 요소의 침입으로 인해서 부동산의 가치는 높아질 수도 있고 하락할 수도 있어요. 그죠? 예, 그런 관계를 얘기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여기도 주거지역이 있고 주거지역이 있는데 규모도 서로 비슷해요. 그런데 여기는 만약에 속칭 얘기하는 파라권으로 추가 지정이 되는데 여기는 쓰레기 처리장이 들어선다는 얘기죠. 그러면
비슷한 규모의 주거지역이었는데 얘는 조금 더 좋은 주거지역, 조금 덜 좋은 주거지역으로 이렇게 분리가 됐을 때 이럴 때 주택들이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게 부동성 때문이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부정성에서 언급을 했을 때는요. 예. 자, 부정성이라는 거는 물리적 측면에서 토지는 우리가 이 노동이나 생산비를 투입해도 물리적인 절대량을 늘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강이나 호수나 바다나 하천이나 다 같은 토지 자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비용을 투자한다고 해서 물리적인 양을 늘릴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얘는 생산비 법칙이라는 게 성립이 안 돼요. 그죠? 원래 생산비 법칙은 그 생산할 때 들어간 비용의 크기에서 가치가 결정이 돼야 되는데 토지는 자연물이기 때문에 비용을 들여서 생산한 재화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공유수면 매립이나 간척사업을 통해서 국토 면적을 증가시킨 것은 물리적 양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이용상의 전환일 뿐이에요. 바다나 강으로 쓰던 것을 육지로 바꿔서 쓰는 것뿐이지 그 양 자체는 변화가 없다. 즉 부정성의 예외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부정성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토지의 물리적 공급을 완전 비탄력적으로 만들어줘요. 이게 완전 비탄력적이라는 얘기는 기울기는 수직선으로, 부호는 0으로 표시한다. 예, 이걸 다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식의 형태가 나타난다는 얘기죠. 이렇게, 예, 이렇게 수직선으로. 예. 그래서 이 가격이 변할 때 양이 전혀 변하지 않는 상태를 얘기하죠. 그래서 기울기는 수직선으로. 그로 인해서 얘는 수요와 공급에 의한 균형 가격이 성립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죠? 일반적인 균형 가격은요, 이렇게 시장 전체의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교차하는 점에서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 성립이 돼야 되는데, 얘는 수요 곡선이 이렇게 나타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밑에 그림과 같은 균형 가격이 성립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게 시험에서 한번 나온 거죠. 부정성인데 인접성이라고 틀리게 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부정성에서 하나 또 잘 쓰는 게 뭐냐면 토지 이용을 집약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토지 이용을 집약한다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이렇게 공간이 있을 때 공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을 때 얘를 이런 식으로 수평으로 계속 늘려갈 수는 없다는 얘기죠. 양을 우리가 계속 생산해낼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결국은 주어진 면적 안에서 토지용을 집약한다는 얘기는 건물을 고층한다는 얘기예요. 건물을 고층한다는 얘기는 토지를 사용하는 대신에 돈이 있죠. 자본. 자본을 투입해서 그 면적 안에서 건물을 고층화시키면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공간 면적이 늘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토지용을 집약화시킨다. 토지의 물리적 공급을 완전 비탄력적으로 만든다. 그 다음에 수요 공급에 의한 균형가격의 성립을 어렵게 하더라. 이런 건 전부 다 부정성이 결부된 것이다 라는 것들을 기억을 해두시면 될 거예요. 기출에 나와서 부정성을 물어봤을 때는 이런 애들을 가장 대표적으로 활용하니까 이런 정도는 반드시 숙지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나오는 게 영속성이에요. 그죠? 예. 자, 영속성의 의미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 토지는 우리가 아무리 사용하더라도 줄어들지 않는 게 영속성이에요. 그죠? 그러면 줄어들지 않는다라는 의미는 이게 발생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 감가상각이라는 거는 별다른 언급이 없어도 우리가 물리적 감가상각이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작년 여러분 시험에는 물리적 경제적 감가상각의 근거가 된다 그러면 당연히 틀리겠죠. 예, 감가상각이 발생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소모를 전제로 하는 재생산 이론이라는 것도 성립이 안 돼요. 그러면 내가 사용해도 줄어들지 않는다는 얘기는 다른 사람이 사용해도 역시 줄어들지 않는 거는 똑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는 소유에 따른 이익과 하고요. 사용에 따른 이익을 향유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다른 자본 시장과는 달리 임대차 시장이라는 것이 발달하게 돼요. 여기서의 요 소유 이익이라는 게 자본의 이득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요. 사용에 따른 이득을 소득 이득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향유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얘가 뭐가 중요하냐면 관리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한번 사용하고 없어질 것 같으면 우리는 관리 부분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데 얘는 줄어들지 않고 계속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관리에 대한 거. 그래서 모든 부동산 활동에서는 장기적인 배려를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현재보다는 미래의 어떤 변화가 되는 과정까지도 우리가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디서 유도가 되냐면 영속성에서 유도가 된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 보시면 자 지문 4번에 활동의 장기적 배려를 요구하고 소유이익과 사용이익의 분리를 가능해서 임대차 시장이 발달하게 되고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게 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교과서에서 강의하면서 다 해봤던 것들이에요. 근데 이 특성 안에서는 주로 가장 많이 쓰는 애를 우선적으로 정리를 해두시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영속성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보는 게 개별성이에요. 자, 개별성이라는 것은요. 토지는 물리적 측면에서 다른 토지하고 대체할 수가 없어요. 그죠? 대체가 안 되는 거는 모든 토지는 기본적으로 위치가 다 틀리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여기 있는 이 개별성으로 인해서 토지는 일물일가의 법칙이 적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일물일가의 법칙은 동일한 시점을 기준으로 동일한 종류의 상품 가격은 하나만 성립한다는 건데 일물일가의 법칙이라는 거는 상품의 동질성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토지는 개별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물일가의 법칙이 성립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얘가 토지 시장을 불완전 경쟁 시장으로 만들어 준다는 것도 자주 쓰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일단 기억을 해 두셔야겠고 이게 개별성으로 인해서 상품 간의 대체 관계가 제약이 된다는 거. 예, 통상 이런 표현들을 개별성에서 많이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을 우선적으로 정리할 수 있으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거기 여러분들이 39페이지 보시면 개별성에서 나오는 파생 현상에서 지문 2번에 일물일가의 법칙을 적용을 어렵게 하더라. 그 다음에 개별성으로 인해서 부동산 상품 간의 대체 관계를 성립하기 어렵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일물일가의 법칙이 성립이 안 돼서 불완전 경쟁시장의 성격을 갖게 만든다는 것까지는 정리가 되어 있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40페이지, 41페이지를 가서 보시게 되면 예, 인접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 인접성이라는 것도 개별성하고 인접성은 기타 특성으로 분류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인접성의 의미는 뭐냐면 모든 토지는 물리적으로는 연결이 되어 있어요. 왜? 강이나 호수나 바다나 하천이나 다 같은 토지 자원이니까. 근데 우리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이 선을 그어서 그러니까 구획을 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경선 아시죠? 그러니까 나라마다 국경선을 그어서 이 경계를 구별하기도 하고 나라 안에 들어가면 도계, 군계, 개인 소유 간의 경계에 선을 긋는다는 얘기죠. 선을 긋다 보면 이렇게 붙어있는 토지가 발생해요. 그죠? 그러면 A라는 토지에 누군가가 고급 주택을 이렇게 지었을 때 여기에 만약에 쓰레기 처리장이 들어서게 되면 여기에 많은 비용을 들여서 고급 주택을 지은 게 무의미해지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이런 영향을 받은 거는 주변 토지가 붙어 있어서 발생하는 영향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부동성에서 파생된 거기 때문에 이렇게 붙어 있는 토지가 발생하는 것도 부동성에 기인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인접성에 대한 건 기본적인 성격만 알아두시면 되겠고, 기본적으로 부동성, 부증성, 영속성, 개별성의 논리까지는 활용을 해요. 인접성은 틀린 답으로 줄 때, 예, 이럴 때 활용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걸 위주로 여러분들이 정리할 수 있으시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토지의 입문 특성이라고 있어요. 자, 그러면 토지의 입문 특성이라는 것은 일단 큰 틀에서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 이 토지의 자연적인 특성이 있죠. 인간의 노력에서 바뀔 수 있다 없다. 인간의 노력에서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등장을 시킨 게 입문 특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자, 여러분들이 보시면 우리가 부증성에서 물리적인 양은 늘릴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이거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낸 게 용도의 다양성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리적인 양은 늘릴 수가 없어도 용도 변경을 통해서 용도적인 공급은 증가시킬 수 있다는 거. 이거 요즘에 시험상에서 많이 활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도적 공급의 증가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예요. 뭐가 있어서? 용도의 다양성을 통해서. 개별성으로 인해서 용도적 공급을 가능하게 한다? 그럼 틀리겠죠. 작년 시험에 그런 식으로 틀린 질문을 했던 거예요. 용도 변경이 가능하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에게 주어진 토지가 100일 때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강의해 드렸잖아요. 임지가 70이고 여기 있는 농지가 예를 들어서 뭐 한 20으로 쓰고 있고 택지를 10을 쓰고 있을 때 만약에 택지의 수요가 이렇게 증가했으면 우리가 이거를 이런 식으로 늘리게 해줄 수는 없다는 얘기죠. 임지로 쓰던 것의 일부를 뭐로? 택지로. 농지로 쓰던 것의 일부를 뭐로? 택지로. 그러니까 어느 한 용도가 이렇게 증가했다는 얘기는 다른 용도로 쓰던 것을 줄이고 이 용도로 바꿔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양의 크기는 변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용도적인 공급이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게 용도의 다양성이에요. 그래서 용도를 변경할 때는 그래서 항상 무슨 이용이 되게끔 최이용이 이용이 될 수 있는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케이스예요. 예, 이렇게 용도적 공급이 가능한 게 용도의 다양성이다. 그 다음에 자 부동성이라고 명시가 돼 있어요. 그죠? 예, 부동성이라는 거는 지리적 위치는 이동이 안 돼요.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리적 위치가 이동이 안 된다는 얘기는 서울에서 만약에 동탄이라는 곳이 있었을 때, 그죠? 예. 그러면 지리적으로는 떨어져 있잖아요. 그죠? 동탄에서 서울까지 출퇴근이 가능할까? 여기다 주거를 정하면 너무 멀지 않을까? 아, 이게 출근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게 아닐까? 그러면 사람들은 선뜻 여기가 상당히 먼 거리를 인식해서 여기다 주거를 정하는데 망설일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런데 얘는 고정이지만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위치에 대한 것은 변화를 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여기를 SRT라고 하는 고속철로 이용하면 한 15분, 20분 내에 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원래 정상적으로 이동하게 되면 1시간 넘게 걸리는 게 시간이 많이 단축이 됐잖아요. 그러면 출퇴근이 가능한 범위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도 범주가 포함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리적 위치의 제약 조건을 우리가 완화시키거나 극복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지리적 위치는 변화를 줄 수는 없어도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위치의 변화를 가져오게 함으로써 지리적 위치가 고정돼서 발생할 수 있는 제약 조건을 우리가 완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병합 분할의 가능성이라는 것이 있었을 때요. 아, 물론 이제 교과서에서는 얘가 얘네들을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용도가 변경이 되거나 위치가 변화가 될 때는 예, 토지의 면적을 합하거나 분할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분할의 의미는 또 뭐도 담고 있냐면요. 소유권이라는 거는 사용권, 수익권, 처분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을 때 경제적 가치가 있으면 얘네를 분할해서 거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소유권 중에서 여기 있는 사용권만을 따로 분리해서 거래할 수 있다는 것은 임대차에 제공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의미도 담고 있다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두시면 될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이런 입문 특성에 대한 것까지 자연 특성하고 결부해서 정리해두시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용도의 다양성, 병합 분할의 가능성, 사회 경제적 위치의 가변성에 대한 것까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보셨어요. 그래서 제목이 나오면 거기에 연관되는 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구별을 할 수 있으셔야 된다는 얘기죠. 예.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48페이지 가보시면요. 예, 6번 문제가 있어요. 토지의 자연적 특성 중에서 영속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걸 물어봤을 때 기억에 토지의 집약적 이용 나오면 부증성이죠. 옆에 7번을 가시면 토지의 자연적 특성 중에서 다음 설명과 모두 관련 있는 걸 물어봤을 때 첫 번째가 토지용을 집약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럼 얘는 부증성이죠.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성질을 물어봐요. 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내가 확실하게 정리를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게 필요할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50페이지를 넘어가시면 부동산 속성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속성이라는 거는 토지의 본질적인 가치를 얘기하는데
얘는 시험상에서의 출제 빈도가 높질 않아요. 그래서 그냥 간단한 기본적인 예, 개념 정도 여기서 뭐만 우리가 캐치하면 될까 그런 정도.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공간이에요. 그래서 이 공간이라는 거는 3차원 공간이자 예, 입체 공간으로 우리가 활용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거 지구의 단면을 잘라보게 되면 예, 수평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공중하고 그 다음에 지하 예, 이런 식의 이게 전부 다 3차원 공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예전에 농사를 지을 때는 수평 공간까지만 소유권을 인정해 줬지만 지금은 공간의 범위가 확대됐죠. 정당한 이익이 존재하는 상하에 미친다고 해서 지금은 법률로서 재산권 보장에 대한 이 기준이 좀 더 많이 확대됐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가 이 소유권에 미치는 경계는요. 우리나라는 수평지적주의이기 때문에 수평을 제외하고는 경계는 그렇게 뚜렷하게 나타나지는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공간 개념에서는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아, 그래서 우리가 51페이지에 가면 토지 소유권의 공간적인 범위라고 그랬을 때 거기 양가로 입원해 보면 우리 민법 212조에 따르면 토지 소유권의 범위는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에 상하에 미친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추상적인 기준이 될 수밖에 없죠. 예,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예전에 농사 지을 때보다는 소유권의 범위는 확대됐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밑에 보시게 되면 공중권, 지표권, 지하권이 있는데 아, 여기 안에서는 예,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공중권이잖아요. 예. 근데 이 공중에 미치는 소유권의 권리를 무한대로 인정해 줄 수 없으니까 공중권은 사적인 공중권하고요. 공적인 공중권으로 나눠서 활용하고 있다. 그래서 사적인 공중권은 정당한 이익이 존재하는 그 범위까지만 인정해 준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조권 등이 침해를 받으면 법적으로 소송이 붙죠. 그러니까 그 정도가 아마 이제 정당한 이익이 존재하는 걸로 우리가 규정할 수 있고요. 그 위의 공간은 항공로 등으로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데 가면 갈수록 이 수평 공간의 활용이 제약이 있다 보니까 공중과 지하를 활용하는 방안이 많이 강구가 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공간을 활용하는 이 공중 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시험에서 나온 거는요.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 예, 그다음에 이제 개발권 양도제. 이런 것들이 이제 공중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이죠. 그 지역에 예를 들어서 공공시설을 지어서 기부 체납하게 되면 개발업자에게 용적률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고요. 이거는 우리가 개발이 제한되는 지역에 토지 소유자의 손실을 보상해 주기 위해서 개발권을 발급을 해주고 이거를 시장에서 거래를 함으로써 손실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 이거는 정책에서 나오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도입이 안 돼 있는 제도예요. 그래서 요거는 기본적으로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고요. 예. 그래서 52페이지 상단에 가면 개발권 양도제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지표권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지표상의 토지를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가 지표권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근데 지표권에서는 통상 언급이 되는 게 물에 관한 권리를 얘기를 해요. 근데 요것도 여러분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요. 그냥 용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는데 물에 관한 권리를 보면은 유역주의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선용주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비가 오는 지역은 유역주의를 쓰고요. 비가 오지 않는 지역은 선용주의. 그러니까 유역주의라는 거는 수로의 물을 주변 토지 소유자가 골고루 나눠 쓸 수 있는 거예요. 나눠 쓰다가 물이 부족해지면 비가 와서 해갈이 되니까. 그러니까 비가 오는 지역은 유역주의. 그러니까 우리 민법은 유역주의를 채용하고 있죠. 근데 비가 오지 않는 지역은 골고루 나눠 쓰다 보면 물이 부족해지고 그럼 비가 안 오니까 작물 경작을 망칠 테니까 먼저 온 사람에게 우선권을 주는 개념이다 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이 공간에 미치는 소유권의 범위에서 예전에 여러분 시험에 인용이 됐던 건 지하권 정도예요. 지하권이라는 것은 통상적으로 토지 소유권자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까지의 깊이를 얘기하거든요. 그걸 우리가 한계심도라고 그래요. 한계심도를 저촉을 하게 되면 보상을 해주도록 돼 있어요. 정부가 공익사업 중이더라도, 그러니까 지하철 같은 거 공사하더라도. 예, 그런데
지하의 미치는 이제 토지 소유권자의 권리 중에서 미채굴 광물이 있어요. 이 미채굴 광물은 광업법에 의해서 얘는 광업권의 객체가 되기 때문에 얘는 민법상의 소유권은 인정을 안 돼요. 이게 시험에서 두 번 나온 거예요. 그래서 민법상의 미채굴 광물은 민법상의 소유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 예, 그렇게 여러분들이 구별하시면 되겠고, 만약에 함계심도 안에서 함계심도를 일본에서는 대심도라고 그래요. 예, 그래서 우리가 수도권에 대심도 지하철을 건설한다는 얘기는 이게 지하 40m 이상의 깊이에서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통상적인 이용에 대한 것보다 훨씬 더 밑에서 파고 들어간다는 얘기는 토지 소유자의 보상 문제로부터 자유스러울 수 있거든요. 네,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표권, 지하권, 공중권에 관한 예, 그런 기본적인 내용을 알아두시면 되겠고, 53페이지 하단 박스에 보시면 한계심도라고 명시가 돼 있죠. 예, 이거는 일본에서는 대심도라고도 얘기를 해요. 예, 그런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고, 뒤로 넘어가시면 54페이지에 위치성이라고 명시가 돼 있는데요. 예, 여기는 또 이제 간단하게 보시면 되는 게, 예, 위치에 대한 개념을 보게 되면요. 위치라는 거는 예, 절대적 위치라는 게 있고요. 상대적 위치라는 게 있어요. 절대적 위치는 이거는 지리적 위치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얘는 불변해요. 근데 상대적 위치는 경제적 위치를 얘기를 해요. 얘는 변화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과거에 농사를 지을 때는 우리가 위치의 가치는 비옥도를 봤어요. 얼마나 기름지냐. 근데 산업사회에서는 비옥도가 중요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적극성을 기준으로 판단했던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토지의 위치의 가치는 접근성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접근성이 좋으면 부동산의 가치는 높다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이 앞에 일반적이라는 표현이 들어와야 돼요. 이게 없으면 이게 반드시라는 개념도 성립할 수 있으니까 그런 오류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접근성이 좋으면 가치는 높을 수 있다. 이거 일반적으로. 근데 꼭 그런 건 아니다. 예외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 54페이지 하단에 가면 접근의 대상과 가치라고 돼 있죠. 집에서 혐오시설과 가깝게 있으면 오히려 가치가 떨어지겠죠. 편익시설하고 가깝게 있으면 모를까. 그렇죠? 그 다음에 편익시설이라 할지라도 너무 지나치게 가까우면 가치는 감가될 수 있다는 얘기죠. 시장하고 가까우면 좋은데 시장 안에 주택이 있으면은 그렇죠. 각종 소음, 냄새 시달릴 수 있겠죠. 그래서 반드시 예, 우리가 접근성이 좋다고 가치가 무조건 높은 건 아니고 예외적인 경우도 있더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용도와 접근성이라고 해서요. 일반적인 소매상점은 접근성을 중시하겠죠. 그러나 기도원이나 요양원이나 정신병원 등은 접근성을 별로 중시하지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용도에 따라서 접근성의 중요성과 판단 기준이 달라질 수 있더라라는 것을 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구별할 수 있으시면 되겠고요. 예, 그다음에 55페이지에 보시면 환경성이라고 돼 있어요. 부동산은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환경의 구성 분자가 되고 환경의 영향과 지배를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경우죠. 그래서 이게 부동산을 대상으로 일련의 행위를 할 때는 부동산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적인 요소를 잘 분석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거를 제대로 분석하지 못하고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게 되면 손실이 커지겠죠. 그러니까 서민 주거 지역인데 그죠? 예, 거기에 고급 주택을 집어넣는다는 거는 그 주변 환경을 무시한 거죠. 예, 그러면 건축비만큼 시장에서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경우죠. 그래서 환경의 영향과 지배를 받게 되는 것은 부동산이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이 구별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부동산의 속성에서는 그나마 활용했던 게 공간, 그 다음에 위치 정도를 이제 활용하는데 근래는 많이 활용은 안 했는데요. 그래도 한 뭐 일정한 주기마다 한 번 정도는 나오는데 아주 어렵게 나오는 것보다는 기본 개념 정도를 내가 숙지할 수 있느냐라는 정도면은 충분히 예, 대비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총론에 대한 거를 우리가 이제 마무리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60페이지에 있는 예, 경제론에 대한 거를 정리하시는데 우리가 이제 시험 공부를 함에 있어서 부동산 학개론에서는 경제론을 정리가 돼 있느냐 아니냐가 또 관건이에요. 예,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경제론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내용을 위주로 해서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